네, 안녕하세요. 승원입니다. 오늘은 학교를 오늘은 학교를 가는 모습을 브이로그로 담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는데요. 지금은 지하철을 타러 가는 중입니다. 오늘도 짱구 마스크를 쓰고 함께 가볼까요? 저는 지하철을 타고 버스로 갈아타서 학교를 가기 때문에 일단 먼저 지하철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에서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저희 학교입니다. 자, 교실에 교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흐르는 우리 3학년 2반. 역시 뮤지컬과 닮네요. 에? 엔딩 제대로 해주시면 안 돼요? 국어 시간에 누가 다 나가서 국어 퀴즈를 풀고 있습니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나도 10대니까. 이게 뭐지? 100점 맞았거든요. 100점 맞았어요? 저 100점 맞았어요. 세종대왕이시네요. 대박이죠. 아, 나 세종대왕 받아야 되는데. 나도 10대니까. 오, 국어 선생님으로도 활동하셔도 되겠는데요. 80점 나왔어요. 자, 자판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학교 자판기 궁금하시죠? 짱 맛있어. 나 이거 최근에 먹고 빠졌어. 몽쉘 딸기맛 먹어보세요. 됐어. 자판기도 찍어야 돼. 시작. 미라나! 두뇌는 작아졌어도 머리는 그대로. 진실은 언제나 너! 됐다. 와, 대박이야. 막판권에. 막판권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운동장을 가로질러 매점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식을 이렇게 몸에 안고 갑니다.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간식을 들고 교실로 가고. 이 단어는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내 파트. 아, 여기 안 춘 지 오래됐다. 거기 지금 몇 년도라고요? 여기는 2023년도예요! 1982년이다. 음식을 먹으러 가볼까요?
오늘의 급식 순대 단무지 파인애플 쿨피스 유부 우엉 볶음밥 떡볶이 고구마 튀김 김말이 깔끔하게 비웠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네, 여기는 연기 수업을 듣던 408입니다. 여기서 즉흥 연기 수업도 하고 저희가 뭐 수행평가 연기 수업 독백 준비하기도 하고. 승원아, 대사 한 줄 빨리 읊어줘. 넌 내 연극 발표가 엄청난 창피를 당하고 태도가 변했어. 또 뭐가 있지? 또? 한 발로 뛰어왔거든. 아, 비슷해! 뭐야? 아, 승훈아! 진짜 비슷해! 야, 진짜 비슷해! 다 왔어! 네 발로 걸어왔어. 아니, 왜 자야 딱 흘러가냐고. 야, 먼저 타타타타 달려도 탁탁탁탁 이슬이 그러네, 밖에. 달려도 여기 또덕이면 똑똑똑 그치 똑똑똑 이 소리처럼 알았었구나. 무섭지 않아? 소름 돋아. 지금도 소름 돋아. 재밌다. 네, 오늘 이렇게 학교 브이로그를 찍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학교 생활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저도 이렇게 저희 10대 학교 생활을 이렇게 카메라에 담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오늘 친구들과 재밌는 얘기도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해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남은 학교 생활 진짜 열심히 다니고 친구들과 좋은 추억 많이 남길 겁니다. 우리 학교 짱! 짱!